세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2단계를 할 수 있는 시험관 내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세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해 개발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셀트리온은 이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능력을 갖췄는지를 시험관 안에서 검증해 2차 후보 물질을 추릴 계획입니다. 이번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셀트리온은 선별 항체에 대한 중화 능력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 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하고 동시에 동물 실험도 착수할 계획입니다.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돌입은 오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